상신 135주년 기념일에 이와 같이 왕님의 주신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식전을 마련하는데 수고를 해주신 송기현 목사님을 비롯한 정동교회 여러분과 대제학당 이사장 황박남 목사님,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님, 손인웅 목사님, 지금 참 훌륭한 참 말씀해 주신 김동길 박사님, 김선도 감독님, 서울 장로 성가단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방문하신 영호 총리님, 서영훈 총리님, 안흥호 장관, 안미혁 회장님, 민병도 사장님, 유근창 장관님, 이인호 교수님, 김영수 장관님, 박경원 장관님, 김한중 연세대 총장님, 정순훈 대제대 총장님, 유기남 회장님, 손진 명예회장님, 신대홍 지사님, 지갑정 선생님, 그리고 남시용 선생님, 그리고 조금 가까이 일하셨습니다만 오늘 그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부인이신 송현우 여사님께서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권희영 장관님께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오늘이면 이 자리에 오셔서 운함을 충만해 주시면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를 위해 꽃을 보내주신 이명박 대통령님과 김영호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 단체에서 감사의 꽃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물심 양면으로 운항 기념 사업을 도와주고 계신 많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더욱 강령화복하시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